성장률 따지면은 3년 동안 250% 정도 매출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저희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무상으로 제가 다 처음부터 우리 회사는 이러니까 저희 직원들 다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따고 열었는데 인터뷰라고 남겨주시면 50명 선착순으로 지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자전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48세 최규용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99년도에 아마 8월달인가 대기업 금융사에 입사를 해서요. 만 14년 정도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대기업 금융 쪽이요? 네네. 아, 그럼 돈도 적지 않게 벌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36에 나올 때 연봉이 1억 이상은 됐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두시게 된 건가요? 금융회사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빨리 승진을 하게 되면 견제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한 거죠. 너무 아까운데요. 그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진짜 몸이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제 몸이 의지가 안 될 정도로 피폐해지고 이래서 다 정리를 하고 제가 해외로 이민을 갔었어요. 거기에서 사기를 좀 크게 맞았어요. 한국 사람 잘못 만나서 무일푼이 됐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잃으셨어요? 뭐 금액으로 하긴 그렇지만 뭐 큰 아파트 50평대 두 개, 뭐 상가 하나 이 정도. 그 정도 잃고 네. 돌아오셔서 네. 와가지고 대리운전도 오래 했고 일용직 같은 것도 좀 했고 또 지인 회사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뭐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 도와주고. 혹시 이 전기자전거 판매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떻게 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당뇨가 좀 심하게 와서 쓰러질 정도까지 와서 집에서 몇 달 쉬고 있을 텐데 관심이 있어서 전기 스쿠터나 전기자전거 관심이 있어서 보러 갔었는데 사러 갔었는데 아 이거를 사는 것보다 제가 이런 사업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여기 말고 동탄에 조그만 매장을 하나 차려서 전동 스쿠터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잘 안 돼서 수업료를 좀 치렀죠. 한 6개월 동안 돈도 못 벌고 수업료를 치르고 다시 이쪽 매장으로 지금 매장으로 옮기면서 업종은 똑같지만 이제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이런 쪽으로 전환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스쿠터로 시작해서 네. 그 관련된 전기 용품들 다른 것도 다 판매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분들은 총 몇 명이에요? 네, 동탄 저희 매장은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 네, 광교 매장에도 직원이 있고 서울 사무실에도 개발팀이 있어요. 공유전 전기자전거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인원이 또 있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네. 이 전기자전거를 판매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가요? 원칙적으로 뭐 일반 매장만 하는 데는 1인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은 한 90%가 한 명이 전기 자전거든 일반 자전거든 수리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 그 매장들이 1인 매장들이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5% 이상이 한 2명 정도. 저희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발켄이라는 전기 자전거 브랜드를 우연치 않게 인수를 하면서 제조 수입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발켄에서 네.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발켄에서 요거 이제 에코라운지 동탄 매장이랑 광교 매장 점장으로 했고요. 아, 점장님이세요? 네네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아, 그러면은 협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에코라운지 매장에서는 점장으로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발켄 쉐어링 소프트웨어 사무실은 저희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계신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희가 도소매 판매용 전기 자전거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 말고 이제 공유 전기 자전거 형태로 저희 발켄 자전거에 탑재될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있어요. 카카오바이크. 네, 맞습니다. 카카오바이크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소프트웨어부터 이제 하드웨어, 전기 자전거까지 다 직접 개발해서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플 같은 걸로 QR코드 찍고 이용하는 그런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QR코드에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대여해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용자분들이 더 편의를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대응력도 좀 더 좋다. 어디 가면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3월에서 4월, 2023년 3, 4월쯤에 서비스 출시 예정이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제 확산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은 매장에서 유일하게 서서 일하고 계신데 네.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온라인 마케팅하고 디자인하고 네? 그런 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랑 디자인 총괄이요? 네. 이렇게 혼자서만 이렇게 서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도 이제 건강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PC 업무라는 게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하잖아요. 맞아요. 허리 아프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허리도 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탠딩 책상이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희 대표님은 저도 이제 여러 큰 회사들 이제 많이 좀 전에 이제 경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그러잖아요. 저희 대표님은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저는 그거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항상 지켜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서로의 감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잘 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장에서 네. 제일 어리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4살이고요. 25살 됐네요. 25살밖에 안 되셨어요? 네. 어떤 업무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주로 들어오는 AS나 택배 주문 들어오면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메인은 이제 기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팀. 네. 기술팀 팀장이신 거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지금 제품 엄청 많은데 네네. 여기 알케닌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만 대표님의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알켄 전기자전거가 저희가 본사고요. 제조를 해서 유통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가격이 120만 보통 이 정도 가격인가요? 네, 보통 다 비슷하고요. 저희 이제 기존에 있던 바퀴 조그만 16인치라고 하는데 16인치는 98만 9천 원. 그리고 20인치 신제품 요번에 한 두 달 전에 출시한 20인치는 124만 9천 원. 다른 전기자전거들은 검정색, 하얀색 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 매장에 보시지만 다 검정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알켄 전기자전거는 소문이 난 게 자동차계 미니 쿠퍼 아시죠? BMW. 미니 쿠퍼 아시죠? 미니 쿠퍼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이나 힙합퍼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저희는 완성도가 높아요. 공유 전기 자전거를 이제 일반 리테일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내수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면은 딴 데도 없는 체인 커버 이런 커버들 이렇게 저희만 달 수 있는 또 이런 장점도 있고요. 이쁘기도 하고 체인 보호도 되고 그러네요. 이런 색깔은 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성분들이 이런 보라색도 제일 많이 타시고요. 그래요? 이제 보시면 저희 매장이 여기 있고요. 옆에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여기가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땅을 별도로 임대를 하셔가지고 창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본 창고 같은데. 네, 코스트코에서. 코스트코에서. 좋네요. 네네.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 튼튼한가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 땅이 없이 매장 옆에 조그맣게 창고로 이용했던 거를 땅을 임대를 해서 컨테이너 이제 내동이 들어오면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역시 전기자전거 업체라서 그런지 전기차네. 네, 맞습니다. 엄청 많네요. 이제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물량이 많이는 없는데 시즌 되면은 항상 컨테이너 4개가 꽉차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옮기는 건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좀 저가형이에요. 59만 8천 원짜리. 제일 싼 전기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밝힐 건 아니고 다른 브랜드. 그럼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져다 놓고 좀 편집샵처럼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매장은 그렇습니다. 대표님 지금 보면은 네네. 생각보다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출은 네. 어느 정도나 발생하나요? 이게 참 예민한 저희 쪽 경쟁사들이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정확히는 사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성장률 따지면은 3년 동안 250% 정도 매출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 2025년에는 저희가 1000억 정도 잡고 있어요. 1000억이요? 네. 지자체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포천시든. 그래서 거기 공유 스테이션처럼 충전을 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두고 전기 자전거 프로그램을 심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저희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예상 매출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확장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벌어들이는 자금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매장에서 판 수익으로 저희가 재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재투자? 네, 계속, 들어온 데 재투자.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남으시겠네요. 그렇죠. 월급은 10원도 못 가져왔어요. 대표님, 이 전기자전거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네네.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 다 다르긴 한데 보통 수리하고 판매하는 매장은 한 10평 정도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정도를 하시려고 그러면 한 1억? 네. 그냥 방치. 네,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배터리를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치면 사셔야 되니까. 네. 한번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아, 여기 지금 전기자전거 이용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거 사셨나요? 스쿠터거든요? 배달용 같은 거. 아, 배달용 스쿠터? 네, 네. 여기서 사고 지금 얼마 정도 이용하셨나요? 지금 1년 넘었어요. 아, 1년 넘었어요? 네. 편리하신가요? 네, 편리하고, 그리고 시간도 아끼시고 이런 거. 사장님, 지금 다른 나라 분도 이 매장 와서 사고 가요? 많이들 오세요. 뭐, 일본 분도 오시고, 필리핀 분도 오시고, 유럽, 미국 분도 오시고, 베트남 분도 오시고.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이제 오신 분은 배달용으로 많이 쓰시는 거고요. 보통은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동,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러 많이 오시죠. 아, 그쵸. 네.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AS 광교 거 실었죠? 예. 갔다 올게요. 고생하세요. 이제 광교로 출발하는데. 네, 광교 매장에 AS 끝난 거하고 제품하고 가져다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월급이랑 뭐 이런 거 가져가시는 게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뭘로 생활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 개인 사업자 일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매출 일부가 오르는 거를 제가 생활하는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출이 또 따로 발생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 어떤 게 더 큰가요? 아, 오프라인이 더 커요, 이쪽 시장. 온라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액세서리나 이런 건 구입을 하시는데 전기 자전거는 이제 조립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AS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가까운 대리점에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고 봅니다. 아, 이거 하시면서 네. 영업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찾아가서 전기 자전거나 자전거를 취급하는 매장을 찾아가서 우리 것 좀 팔아주세요라고 영업 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락이 오세요. 딴 거를 파는데 저희 발켄을 팔고 싶다라고 하는 데들이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컨택해서 퇴근 후에 미팅을 한다거나 그런 업무가 늘어났죠, 지금 현재. 그러면 언제 쉬시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한 2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 주말 포함해서 뭐 심지어 구정 추석도 하루도 안 쉬고 매장은 계속 오픈했었고요. 이제는 수요일날 하루 정기 휴무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수요일인데 일이 있어서 영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못 쉰다고 봐야지 아직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대표님, 근데 그렇게 지내시다가는 좀 네네.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인 지금 목표는 50까지, 50에 은퇴하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딱 2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50에 제가 없어도 이제 회사가 돌아가고 이런 구조가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해서 회사를 더 키우게 만들 예정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저희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무상으로 제가 다 처음부터 우리 회사는 이러니까 지분을 주겠다. 자기 회사처럼 일을 하자. 저희 직원들 다 뭐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만이나 뭐 힘들거나 제가 뭐 잔소리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감사드리죠. 사람이 다 하는 거라 이것도. 아, 이렇게 지분을 나눠줌으로써 자기 회사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고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차적인 건 그렇고요. 뭐 다 원하는 거겠지만 엑시트라고 하죠. 엑시트를 회사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IPO에서 뭐 상장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꿈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M&A를 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뭐 그 지분보다 더 직원들한테 고생한 만큼 나눠주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좋은 사장님이네요. 아니, 아니죠. 주위에서 사업하시는 지인분들이 왜 지분을 나눠주냐, 월급을 더 주는 게 더 낫다라고 전부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같이 계속 고생을 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팀원들한테 같이 끝까지 회사가 성장하고 M&A가 되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사를 여태까지 한 분도 한 적이 없어요. 예,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한 분은 저희하고 안 맞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해서 나가시는 분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채용을 계속 해야 되지만 그렇게 여태까지 했던 방식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인테리어도 저희 직원들하고 외주 안 주고 바닥부터 뭐 저런 전등 이런 것부터 저희가 다 셀프로 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어, 방금 이거 뭔가요? 지금 매장에? 아, 이 커피고요. 많이 먹었네요. 맥주들 있고요. 동탄 저희 매장에 맥주, 소주 이런 게 많아요. 그 이유가 직원들 8시에 퇴근을 하고 한 잔씩 하면서 업무 얘기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그게 회의입니다. 아, 그런가요? 어, 열린 사장님이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저도 전기자전거를 하나 사고 싶거든요. 네. 혹시 30대 남성이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 하나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게 선택을 하세요. 팁을 드리면 배달이나 뭐 장거리를 뜨시는 분들은 배터리 용량이 큰 거 한 번 충전에 얼마를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단거리로 뭐 통학을 한다거나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동네를 다니시는 거는 배터리 용량이 좀 적어도 완성도 좋은 거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발키니 네, 완성도가 좋습니다. 아, 네, 자꾸 보니까 사고 싶네요. 네. 어, 근데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필드 뛰고 이런 AS 뭐 전시 이런 거 다 하시는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오, 즐겁게 생활하고 있고요. 재밌습니다, 이게. 힘들어도, 몸은 힘들어도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즐기는 사람 못 이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여기 넘어올 때 그 관부가세 이런 것도 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무시 못하죠. 환율에 되게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운송료가 한 1년, 작년만 해도 4배 정도 올랐어요. 그 다음 배터리, 원자재 그런 가격들이 잡고 나면 견적을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래서 제품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올랐다고 보시면 되세요. 더 오른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한 대 구매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어딘가요? 에코라운지 수원광교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오르기 전에 네. 빨리 한 대씩 구매하세요. 네. 필리핀에서 사기당해서 빚을 많이 지셨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었나요? 일단 뭐 한국에 와서 할 게 없으니까 대리운전도 하고 주택 짓는 현장에 가서 노가다도 하고 벽돌도 나르고 그렇게 살았죠. 경험은 됐지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 벽돌 날라고 네. 노가다 하셔서 모은 돈으로 지금 이렇게 그때는 그 살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 뭐 모은 돈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주위에 지인들이 조금씩 이제 사업 자금을 조금씩 보태줬고 대출도 좀 받아서 조그맣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벽돌 나르는 일이라도 안 하셨으면 어 그러면 지금은 제가 없겠죠. 사실 자살 시도도 뭐 말하면 그렇지만 좀 했었고 안 한 사람 없겠지만 네. 어,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되게 밝거든요. 네네. 그렇게 힘들게 재기를 하셨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네네. 밝게 해야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제 마음도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는 마음을 좀 제가 잡아야 주위에 있는 같이 하는 가족들, 직원들, 고객들도 그런 에너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배울 게 진짜 네. 많은 사장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업하시면서 네. 뭐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저희가 작년 한 11월 달인가 11월 8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 화재가 났었어요. 동탄 매장에. 아 여기요? 네, 예. 제가 출근을 하고 딱 보다 보니까 시커멓더라고요. 창문이 문도 안 열리고. 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제 같은 게 밖으로 이렇게 새한 나오더라고요. 강제로 문을 따고 열었는데 제가 다 덮고 있더라고요. 아, 요 매장이 전부 네, 다 연소된 예, 거예요? 예, 예. 한번 좌절을 했었죠. 그때 이거 살릴 수 있을까? 주저앉고, 그날 바로 정신 차리고, 격리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다 추운데 나와서, 재 닦고, 격리하고, 같이 고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똘똘 뭉쳐서 더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아까 대표님이 네네. 그 인터뷰 시청자분들한테 그 네네. 사은품 약속하셨거든요. 아, 네. 네, 그거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인터뷰 요 영상 밑에 하단에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래쪽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저희 발켄 홈페이지에서 발켄 제품을 구매하시면서 배송 메시지에다가 인터뷰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헬멧이랑 자물쇠, 컵홀더까지 총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50명 선착순으로 지급해드리는 리더스 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저랑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인터뷰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대표님 모습 보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좀 동기부여 얻었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대표님. 하시는 일, 뭐 상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켄 화이팅. 발켄 인터뷰 화이팅.